경제를 듣습니다. 성공을 부릅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투자 가이드 시간입니다. 금융상품 종류가 너무 많아지면서 고려하셔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 추천 상품에 대한 신뢰도도 좀 낮아졌잖아요. 이건 은행이나 증권사가 팔고 싶은 거 파는 것일 뿐이고요. 이제 본인이 금융상품을 공부하고 선택해야 하는 시대인데 이분이 늘 그 조언을 해 주십니다. 특히 당장 목돈은 좀 있는데 나이 들어서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걱정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즉시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즉시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와이즈 금융 컨설팅의 이영주 대표입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금융 상품이 너무 어려워서 예전처럼 예전엔 뭐 이제 창구에서 선택해 준걸 보통 그냥 가입했는데 요즘 좀 달라져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즉시 연금 공부를 좀 해볼 텐데 이거 들어는 보셨을 텐데 실제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는데 뭡니까 이게? 네. 최근에 이제 고령화가 되고 퇴직자,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목돈 가지신 분들이 목돈은 굴리는 방법으로 많이들 지금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즉시연금이 뭐냐면 일반적인 연금은 그냥 매월 내시는 거죠. 내서 적립하는 거죠. 그렇죠. 매달 적립을 50만 원씩 뭐 내가지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걸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라면 즉시연금은 이제 사실 원래 정확한 용어는 일시납연금이 맞는 거죠. 한꺼번에 목돈으로 내고 그렇죠. 천천히 받는 거죠. 네. 목돈을 한번 맡기시고 그것을 바로 연금으로 받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고령화가 지속되면 어쨌든 이제 소득이 중단되는 또 그렇죠. 세대가 되고 대신에 목돈이나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매달 소득화할 수 있는 걸로 아마 많이들 좀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특히 퇴직자들 같은 경우는 목돈은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제 사고 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슬슬 흘려 쓰게 되니까. 네. 과거에는 또 부동산이나 이런 걸 좀 사고 싶고 이랬지만 그렇죠. 지금은 또 부동산 경기도 좀 주춤하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좀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 많이 되시는 거죠. 즉시연금이란 이름이 일시납연금에 붙은 이유는 내고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럼 즉시로만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즉시 연금이기 때문에 즉시로 받아야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제 그건 하는 형태일 뿐이고요. 아. 즉시로 받을 수도 있고 네, 바로 거치에서 거치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간 안 받다가 나중에 받는 거고. 네,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이자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한 5년 후에 받겠다. 그럼 5년 동안은 정해진 이자를 드리고 5년 후에 정해진 이자까지 붙어서 쌓여진 금액을 가지고 연금을 드리기 때문에 사실 거치하는 경우가 연금 수령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은 또 종류가 상당히 많더군요.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받는 방식은 일반 연금하고 동일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종신연금형. 평생 끝까지 받는 가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받는 확정 기간형. 그래서 뭐 10년, 15년, 20년 나눠 받는 선택하는 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연금하고 다른 게 상속 연금형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상속 연금형은 뭐냐면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돌아가실 때 이제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이죠. 그게 일반 연금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즉시 연금, 거치형 연금, 일시납 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일시불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속 연금을 선택하시면 돌아가실 때 받는 그걸 선택할 수도 있지만 중간에 내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돌아가시지 않아도 내가 10년간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 받겠다. 이런 환급형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즉시연금과 관련한 궁금증 가운데 가장 큰 건 청취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1억 맡기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늘 저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계산 좀 해보셨죠 이거. 이게 일반적으로 물어보시면 사실 누구나 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뭐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정해져 있어요. 그냥 1억 맡기면 65세의 남성분이 1억 맡기면 월 40만 원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 40만 원. 네. 여성분인 경우에는 월 한 37만 원 정도. 여성이 좀 적네요. 네. 여성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주는 보험회사 입장에선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기 때문에 또 오래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지급액이 좀 낮고요.
65세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일찍 내가 즉시연금을 가입하셔서 연금 받겠다. 연금을 일찍 개시하시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래 줘야 되니까 그렇죠. 한번 지급액이 낮아지는 거고 65세 이후에 좀 늦게 더 가입하시게 되면 어쨌든 이제 생존기간이 또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상속형 네. 연금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종신, 평생 받는 네. 것 때까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물론 그냥 확정 기간형은 그냥 n분의 1 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1억 뭐 20년 받겠다 20분의 1 받고 이자 더 받고 이러면 끝나는 거지만 상속 연금형은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나중에 상속하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자가 얼마냐? 지금 보통 나이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예. 65세 1억 정도 맡기시면 예. 한 18만 원에서 19만 원, 연 한 220만 원이기 때문에 네. 은행 이자만큼 은행보다 조금 높은 수준. 받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또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네. 조금 유리한 것들이 있죠. 연금을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수령하기 시작하면은 평생 금액이 같은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계세요. 네. 실제로 변동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연금 받으면 이 금액을 평생 받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물론 지금 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중에서 2000년 이전에 연금을 가입하셨던 확정이율 시대에 연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연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정한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가입하신 대부분의 연금들은 공시이율 또는 변액연금 가입하셨기 때문에 예. 이 상품들은 즉시든 일시납이든 뭐 그냥 내가 월납이든 관계없이 연금은 수령 이후에도 계속 금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목돈 맡기고 길게 이제 연금을 받아 쓰는 거니까 물가 오르면 이제 금액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건 이제 본능적으로들 아시거든요. 금융소비자들이. 네. 물가 상승률이라는 건 반영이 됩니까?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된다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네. 60세, 65세 개시하면 네. 매년 물가 상승률 따라서 뭐 1% 2%씩 올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개인연금들은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럼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은 후반영. 처음에 금액을 주면서 계속 매년 반영해 주는 것이고 즉시연금이나 일반연금들은 처음에 주는 시점에 예. 이미 이자를 다 반영해서 이제 반영이 된 거니까 반영이 돼서 연금액을 결정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에 따라 약간 변동되긴 하지만 매년 올려주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선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즉시연금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질문은 저희도 이제 질문을 유형별로 보면 말 그대로 즉시연금이니까 목돈 맡겨서 바로 그냥 다음 달부터 네. 즉시 연금을 받기 시작할 거냐 아니면 네. 몇 년이라도 좀 기다렸다가 네. 천천히 받을 거냐. 네. 그냥 톡까놓고 얘기해서 네. 솔까말. 솔까말. 네. 즉시연금이 현재 가입하시는 즉시연금 그냥 바로 받으시는 즉시연금들은 네. 사실 가입자도 없고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아까 보시다시피 내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내 돈 빼쓰는 거하고 뭐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단지 비과세가 된다는 거 한 장점밖에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로 받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회사들이 어떤 상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거치한 기간 동안에 높은 이자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 회사한테 바로 맡기고 바로 찾아가지 말고 이거를 더라? 5년 10년이든 꾸준하게 맡기면 그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주고 더 이자를 더 많이 주고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뭐 찾아가지 않고 꾸준하게 연금으로 받겠다라고만 하시면 또 더 높은 옵션을 드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즉시연금 거치식 일시납 연금을 하시겠다면 조금 기간을 두고 연금을 개시하는 방법으로 네.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과세 조건만 살짝 알려주시죠. 네. 비과세는 1인당 1억까지입니다. 지금 세법이 바뀌어서 2017년 이전까지는 제한이 없었지만 지금 네. 1억까지이기 때문에 1인당 1억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이즈 금융 컨설팅의 이영주 대표와 함께 즉시연금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시겠습니다.